아픈 있어. 그날 당할 때. 야나게 큰 거 연화가지고 막이 뜯으면 땡기면 많이 나와야 통이 큰 거 있을까. 야나게 큰 거 해주세요. 밖으로 큰 거 놨다고요? 예, 이거 큰 거 있잖아요. 물통 같은 거. 아. 그거 해놨어요. 밥자리가 총 몇 개예요? 챙겨주시는 데가? 여기 병원에요? 아니 총 그러니까 밥자리 챙겨주시는 데가. 한 열, 원래 20개 된 거예요. 20개요? 예, 근데 아우. 지금 병원에 몇 개 없어졌어요. 뭐 개나 총. 지금 하면 한 열, 열 대 개 돼요 그럼? 예. 그럼 사료도 많이 들어가시겠다. 예, 그것까지 많이 들어가요. 사료 얼마나 들어가요? 그거는 사료 20kg 떠도 뭐 3, 4일이 뭐 없어져요. 20kg가 3, 4일만에 떠든다고요? 예, 예. 아이고. 그러니까 그냥 밥 떨어지려고 뭐 걱정이 되는데, 그러니까 밥 없을 때는 그 사료 사장님한테 가가 예. 외상으로 가와요. 외상으로도 사오신다고? 예. 아이고. 수급비 들어오면 또 갖다 드리고. 수급비로 또 내신다고요? 수급비도 얼마 안 되실 텐데. 나 아무 사탕 하나도 못 사 먹으니까. 아이고. 뭐 좀 해 먹으라 돈 좀 뭐 그거로 다 애기들. 아이고 수급비로 또 애들 사료 사고 그런다고요? 아고 원장이 아까도 저는 돈을 못 버는데. 아휴. 지사님 여기가 이제 병원 옆이라는 네, 거죠? 우리 병원이에요. 새벽에 애들 다 죽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요. 지금 투석 받고 계시죠? 예. 투석은 얼마 만에 받으세요? 지금 12년 됐어요. 12년 동안요? 예, 일주일에 세 번 받아요. 세 번? 투석 받으시는 날은 애들 밥 챙겨주기도 힘드시겠네요. 어떤 애는 막 힘들어요. 그래도 애들 나와요. 투석 받고도? 못해요. 애기들을 줘야 되죠. 애기들 한 끼밖에 안 먹는 것도 그냥 안 주면 집에 있지도 뭐야. 조마조마해가 나왔다 들어가야 마음이 그러니까 나왔다. 오늘은 근데 많이 안 먹었네. 꼬맹이가 왜 안 오노? 꼬맹이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애기들 몇 마리 돼요? 여기는 누가 안 치워요? 이렇게 놔두면? 예, 안 치워. 어떤 이전에는 한 번씩 치웠어요. 저 애기 왔다. 집사님 근데 여기는 급식소를 하나 놓으면 좋겠다. 두 마리 다 있다. 내가 그래 놓으면 또 그럼 뭐라 그래? 거기요? 그렇죠. 아, 왔어요? 고양이? 두 마리 있잖아. 나머지 일로 와, 밥 먹어. 안 오네, 아이고. 여기도 있어요? 예, 밥 졸라 먹었네. 내일 아침에 물 바꿔줘. 아침에 또 나와봐야 된다고요? 예, 또 여기 한 바퀴 돌아가고 새벽에 3시 뭐 이렇게 나오신다면서? 네. 아이고. 일찍 나와야지 아무. 안 추우세요 그 시간에? 오늘 여기도 밥자리 하나 있는데. 지사님. 네. 지금 투석 받은지도 10년 넘으셨다면서? 12년. 그럼 애들 밥 챙겨준지는 얼마 되었어요? 밥 챙겨준지 한 8년. 8년? 그게 페북에 처음에 올렸는데 그때부터. 근데 이제 투석 오래 받으시면 몸도 더 안 좋아지시잖아. 그렇지요. 아야 막 투석 받는 날 나야 쓰러져야 되는. 근데 투석 받는 날도 애들 밥 챙겨주러 나오세요? 네, 나와야죠. 아휴. 안 나오면 어떻게 애들이 기다리는. 너무 몸이 안 좋으신데. 그리고 또 작년에는 머리 수술 두 번 해서 그런지 이제는 막 좀 더 그거 하더라고. 머리 수술도 두 번 하셨다고요? 네.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갔다 엄마를 또 찍어요. 아이템 머리에 똥모가 있대요. 그러면서 왜 안 퍼지면 되는데 퍼지면 또 해야 된대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안 좋으시잖아. 그래. 추운 날씨에 더군다나. 교수님이 조심해야 그러더라고. 밥 주시는 거 뭐라 하시겠네. 의사 선생님이요. 의사 선생님 밥 드는지도 몰라. 아.
얘기 안 했어요. 얘기해보자고 우리 추석시대 간라사디들 아이고 다행히 힘드신 내일까지 다 챙기네 그러면서 아이고 어떡해요. 애기들 또 살아야지요. 사는 거지.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가는 건 똑같잖아요. 네, 집사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? 예, 예. 기례들도 소중하지만 집사님 건강이 제일 더 소중해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안 챙겨주시더라도 애들은 야속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차장 챙겨 먹어.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면 어? 그때는 그만하세요. 그죠?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뭐 그렇게 그 앞날 그 주변에도 좀 도움도 청해 보시고 그때에선 저도 이렇게 좀 주변에 도와줄 분 이렇게 좀 찾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먹 걷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되면 이렇게 좀 도와줄 분 찾는 거 이렇게 채널에도 올려보고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힘드실 때는 그만 제가 이제 막 이거 팔도 추석 팔도요 좀 해라 나면 막혀요 그때 팔도 보니까 막 다 멍드셨던데 피멍 들고 막히면 가가 또 새로 뚫고이 양딱팔이 다 수술자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애기도 밥을 먹을 줄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래 뭔지 사 먹고 와가지고 또 수요에 네네. 있는 팀원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, 제가 아까 말씀 것처럼 이런 도심에는 의외로 이렇게 밥자리 챙겨주는 분들이 또 군데군데 있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집사님이 안 챙기더라도 애들이 나만 챙기면 애들 굶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딘가에서 애들은 또 챙겨 먹을 거야라는 생각하시고. 그러니까 제가 걸치는 걸 같죠. 제가 안 주면 애기들이 자기네들 찾아. 그럼요, 그럼요. 챙겨 먹어. 그러니까 저랑 약속하셔야 돼, 그죠? 많이 네, 많이 알았어요. 아플 때는 그만 두시는 거. 그렇지요. 내가 지금 아프니까 엄마가 도와가 엄마가 애들 한 번씩 나가줘요. 두지 마. 엄마 너 80이 됐는데. 아이고. 그러니까. 지나보면 나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엄마 앞에서 아프다 소리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만 하셔야 되고. 지사님이 하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맞아요. 도와준다고. 내가 안 거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또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거지.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좀 그만 이제 쉬실 때 되셨어. 아, 그래 내가 우리 병원 좀이라도 갑자기 팬밤들 좀 찾으려고 하니 없고. 내가 왜내가 당근에다가 얼리가 좀 도와줄 분 없나요? 미국에. 일단 노력은 나중에라도 해보시는데 정이 안 되더라도 애들은 야속한 얘기지만 어디선가 또 챙겨 먹어요. 너무 그런 거에 나중에라도 죄책감 갖고 저기 하지 마시고. 이런 도심에서는 어딘가에서 애들도 챙겨 먹을 수 있어요. 이런 얘기하면 저도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. 집사님은 쉬셔야 돼. 쉬셔야 돼. 내가 아프고 쓰러지면 더 먹고 해놓고. 그럼요, 그럼요. 그렇게 그런 일 나중에 쓰러지고 진짜 나중에 큰일 나시면 집사님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거는 안 해야 될 일이란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일단 지금 챙겨주시는 데까지는 내가 이전에 그거 미국에 있는 글씨네 이동글씨 그분이 처음에 만날 때 아이고 내를 보고 울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이게 안쓰러워요 지사님 그건 저랑 약속하세요 네, 알았어요. 많이 안 좋아지시면 그만두시는 걸로 네, 그게 집사님을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네, 돼요 아니야.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마 꼭 해드리고 싶었어. 네, 감사합니다.